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형님들에게 과연 떡길 것이냐 아니면 형님들한테 삥 뜯을 것이냐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전입니다 3연승 중인데요 계속 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할게요 목이 아파요 입도 아프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구성 자체도 헷갈린다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분 계신데요 일봉입니다 일봉 그리고 여긴 분봉이에요 세 개는 분봉 그런데 여기 분봉에 30분봉 있죠 30분봉 5분봉 1분봉입니다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5분봉을 기준으로 삼아요 조금 긴 30분봉 그 다음 조금 더 짧은 1분봉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지지 저항을 체크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단기 급등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딱 특히 약점이 좀 있는 구간이다 왜 추세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위로 푹 터지든지 밑으로 푹 빠져야 성공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비중을 작게 해서 연승 이어나가고 주말 내지는 연휴 잘 보내야 될 텐데요 항상 긴장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집중 상태로 잘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봐도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매수매도에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어요 그죠 여기 박스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교적 시간이 이른 편이기 때문에 한 10시 한 반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바다닥 그리기 시작할 텐데요 닥터케이도 벌써부터 준비해 놓고도 일부러 안 했어야 하면 라이딩이가 매매일지에 남겨놨다시피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럼 힘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지금 정도 시간에 딱 맞아요 자 일단은 여기 권역 정도가 저항권 지지권 정도로 파악되고 여기를 지지하느냐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처지는 모습 보입니다 처진 모습 보여요 20일 밑에도 쳐졌고요 그러면 60일에 지진 받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뭡니까 봅시다 81에서 10매틱 밖에 안 빠졌죠 밑으로 처지느냐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사자마자 성공 57까지 열려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딱 들어올리면 별로예요 20틱 손절 걸어놨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57 노리고 갑니다 예이야 일단 성공
좀 빠져라. 5-7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5-7에서 잽싸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내수 주문이 접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스타크래프트로, 스타크래프트로 단련되어 있는 클릭질. 주식할 때 도움 될 줄 몰랐어요. 아, 이거 죽겠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실실 땡기고 하면 팝니다. 저는 안 들고 와요. 야,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에이, 여기서 아까 끊었어야 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딱 끊었지 않습니까? 잽싸게 들어올리죠. 지지장을 딱딱하게 잘 뽑아냅니다. 그거 잘 배워보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지장을 잡아내느냐. 그렇죠? 다 여기 연계되어 있는 지지권인 겁니다. 여기가. 비교적 스트레이트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 좀, 그죠? 푹 치고 내려갔어요. 영향가 있는 건데, 땡기면 좀 그래요. 그 시기 합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 가면 일봉에, 아, 일본봉에 57, 아, 75 라인. 여기 위에 이평선들 많이 있죠. 올라가다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늦게, 비교적 늦게 따라가 쫓아간 겁니다. 강하게 탁 뚫고 내려가서 성공인데. 야, JJ야. 너무 그러니까. 너무 단타하려고 하지만 너도 직장인이잖아. 조금 길게 바라니까 말을 안 듣냐 JJ야. 응? 내가 그랬잖아 아침에. 사고 팔고 좋은데 다시 못 따라가면 손가락 빤다 했잖아. 빨잖아 못 따라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 시장이 흔들흔들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쭉쭉쭉 잘 가는데 왜 그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내가 말한 대로 못 따라 들어가 손가락 빤다 그랬잖아. 분명히 잽싸게 들어올려가지고 가잖아. 일한다고 뭐 잠깐 딴 데 보면 올라가 있다니까. 못 사놓으면 그냥 손가락 빨잖아. 잘 사놓고. 너가 뒤에서 그래. 하락장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다고. 먹는 듯 하다가 빼버리고 막 흔들흔들 하는 거야.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다니까. 약간 그걸 빨리 극복해야 돼. 벌다가도 막 까지고 막 좀 안 보면 까지고 이러니까 쫄한 거야 지금 마음이. 또 빠질까 싶어서 잽싸게 끊고 나중에 사놓아야지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렇잖아. 아씨 참 이거 사자마자 좋았는데 아, 못 챙겼어. 왜 아는 줄 아냐? 내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다 경험한 거.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어떻게 하는지 딱 보면 안다니까. 아 어떤 상태구나 마음이. 잘난 척이 아니라 다 경험해봐서 그런 거야. 다 경험해봐서.
순식간에 골 땡겨가지고 팔락 폼 잡고 있었는데, 아,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기아 좀 확 들어올버린, 이봐봐. 1분도 안 돼. 한 몇십 초만 확 땡겼다니까. 그런데 뭐 칭찬할 점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한다는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자꾸 네가 헤딩해보고 혼자서 시도하다가 깨져보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병이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좀 잃어서 그렇지, 아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런 걸 몸으로 느끼거든. 여기 올라 손절입니다. 아 너무 세게 올라가. 여기 볼린 좀 했는데 어떻게 될까? 아, 양봉이 너무 센데 밀릴까? 일단 한 개 추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거 한번 믿어보는 거지. 이거 일본봉에 위에 2평하고 아 이거 잽싸에 빠져나와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한다?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한번 나오는 거는 그냥 욕심 버리고 적당히 끊어야 돼. 라이딩 알겠지? 10분 실합니까? 10분밖에 없어. 야. 이게 실시간으로 안 바뀌지. 17분인데. 참.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 나한테는 시청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 많은 분이 그래도 보고 계시구나 이러면 더 할 맛도 나고 그렇잖아, 그죠? 양봉이 섰는데 강하게 치고 가면 또 올라가겠으나 밀리기 시작하면서 비리비리하다 밑으로 쳐집니다. 그래 되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여기 일단 저항권입니다. 초장부터 깨지면 안 되는데. 예, 힘내자님 어서 오시고요. 좀 옆에서 말은 못해. 기적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우뚝 일어서는 기적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가면 손절 걸어놨어요. 자동으로 걸어놨습니다. 자동으로 이거 치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볼랍니다. 손절 걸어놨으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손절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 돌파하면 잘못된 거니까 지금 20일 넘어가도 사실 별로거든. 지금 20일 넘어가려고 아, 이 폼 잡고 있죠. 아, 올라가 팍 치고 가거든요. 아, 여기서 밀려주길 바랬는데.
현재 3연승 중이다. 내가 한 30, 40 버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110만 정도 벌었나요? 계산도 안 해봤습니다. 크루드 오일 전사들이 입장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코코야 아직 일하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양양 레이첼 라이딩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탑건 야오 반가 반가. 아 한 개 더 때리고 싶은데. 때릴까 말까 지켜보고 있다. 아 때리고 싶어 죽겠어. 비중을 내가 안 실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야. 진짜. 듣고만 있어. 공부하냐? 아 이봐 아,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어. 지금 불안해 약간. 근데 나르대요. 그래서 나도 좀 놀랬죠. 양봉인데 거래가 비교적 작고 끌어당길 때 거래가 좀 있었고 그다음 거래가 팍 서면서 위로 팍팍팍 치고 가야 되거든. 좀 비리한데 아, 겁이 나가지고 못 때리겠어. 지금 올라타면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 레이첼이 좋은데 지어가면 이제 방송 잘 못 들을 거잖아. 곤란한데 본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아 올라가네. 큰일 났다. 끊을까?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거거든. 그게 정석이거든. 안 끊어. 손절 당할래. 여기 자동 손절. 괜히 파닥거리다가 일단 모르겠어. 하나 더 추가할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이 내려오면 성공인데 위로 올라가면 실패야. 손절당한 100만 날라갑니다. 밤 8시 40분. 나중에는 이거 자주 안 할 수도 있어.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기하다. 내 손절 라인이 이거 뚫고 올라오면 손절되기. 지금 25틱 걸어놨거든요. 9호 되면 여기 딱 뚫고 올라오면 손절이에요. 그냥 버텨볼랍니다. 100만 날라갈지 좀 먹을지. 너무 바다닥 그린 게 오히려 나한테 독이란 거 알기 때문에 손을 팔짱을 꼈습니다. 지금 손절 시키라. 그죠? 겸허하게 받아들일게요.
예의야. 짱대 훈봉 예의야. 아씨 올라가지 마 진짜. 왜 버틴 줄 알아요? 장땜봉 레체라 양양아 라이딩아 왜 버틴다고? 평소보다 이거 깨고 푹 내려가면 가는데 야, 볼륨집에도 있긴 있거든. 아, 애매하네 이거. 아, 가는 척하다 대밀고 내려가면 대박인데. 아, 이번에는 좀 버텨볼랍니다. 일단 조금만 더 보고 카드 한 장만 더 볼랍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팔아먹은 거 하나 다시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나한테 좋은데. 딱 주는 거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왜 매도 때리느냐면요, 저항권 근처 오니까 일단 반등 했다 튕겨내릴 거 보고 일단 때려놨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때린 이유가 두 개 정도 있어요. 여기 저항권들이 있거든요. 일단 추세를 믿어보는데 치고 올라가면 손실 좀 생깁니다. 열난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지지대 가능성이 있거든. 66은 일단 그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물량 좀 실렸는데 목이 좀 아파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욕심만 부리고 여섯 개 중에 네 개는 대놨습니다. 여기 청산돼도 좀 괜찮거든요. 일단 끊은 선에서 딱 헤딩하고 있습니다. 일단 쪼일 거 없는데 팡 치고 내려면 내려가는데 빼볼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저기 야, 진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뭐 딱 쳐줘야 저한테 능량가가 있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첫 번째 매매는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끝냈고요. 반등하면 또 매도 때릴 겁니다. 매수 안 해요. 여기 트렌드 딱 끊었죠. 올라타면 또 매도. 여기 올라가 손절당할 때까지 계속 매도만 때릴 거예요. 레이첼이가 여기 해놨네. 지지 받는다고 매 원봉 크게 떨어질 때 수익 상방받다는 거 아니야. 그지? 비실비실하다 밑에 쳐지면 깨진다고. 안 던졌으면 그대로 타투 해냈다. 야, 와 진짜 거 아니야? 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나오죠. 그 다음 터지면 크게 나와요. 위든 밑든 밑이든 막 공방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때린 애들이 이긴 거, 밑으로 까지면 밑으로 때린 놈이 이긴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도 옵션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터지면 그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터질 때 못 따라갔다 그러면 눌림목 줄 때 들어가면 돼. 밑을 터질 때 못 따라갔다 눌림목 올라올 때 붙 때리면 되고. 그런데 되게 피곤하네. 그러니까 레이첼이가 똑똑하다니까 자기가 적어봐야 돼. 왜 적으라 하겠습니까? 귀찮게 하려고 적으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죠? 옛날에 적어놓은 거 보면 야 참 희한하게 매매했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반성도 되고 나의 매매 행태가 보입니다. 누가 옆에서 컨트롤 안 해주잖아. 그럼 내가 기록을 남겨놓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해놓은 거 보면 저는 손가락 표시를 다 남겼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잖아 뭔지. 지금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했어. 여기 매도 때리고 여기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매수했다 매수했다 이렇게 남겨놨거든. 나중에 보면 희한하게 되는 거 많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좀 비교적 제대로 잘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없어져야 돼. 아이. 야, 없어져, 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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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오 왜 이래. 이상한데 프라이스 가격하고
우선 오늘 들어갔다고 진짜 이제야? 왜 그러냐? 왜 오늘 들어갔는데 이거를? 여기서 지지받는다고 너무 완전 기본을 지금 완전 무시하네. 원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들어가면 올라간다고? 와우, 하락 추세인데 여기 지지라고? 앞에 푸른 똥침 조지야 되고 있는 이거는 안 보이냐? 야, 하지 말았는데 왜 자꾸 하는데? 팔으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거 들어갔다고? 응? 팔으라고 난리치는데 들어갔다고? 일단 혼자서 해가지고 좀 깨지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내가 끝내줘야 지금 맞추고 있잖아. 내 반대로 하면 네가 끝내줘야 깨질 가능성이 높아. 내 반대로 하면 딴 거 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던지라고 하는데 사가지고 잘 못 먹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확률이 내가 80% 이상이거든. 그럼 네가 이길 확률이 10% 20% 밖에 안 돼. 빠질 것 같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타도 또 때릴 거예요. 매도 때릴 겁니다. 계속 여기 쳐지면 이제 여기 약간 쳐지려고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밑으로 확 쳐지면 이게 푹 빠지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하방으로 꺾이면서 밑으로 봐봐.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추세 대를 나타낸다 했잖아. 밑으로 쳐지잖아. 올라 못 가잖아. 밑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몇 번 지키다가 이제 처지는 거야.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방구가 잦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자꾸 지지권이요. 자꾸 두드리잖아 이렇게. 그럼 밑으로 퉁 하고 깹니다. 현재 깨고 있잖아. 성공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 지지선보다 더 중요한 거. 장대 연봉 크게 떨어지는 매도 시그널인데 그거 다 대놓고 사면 어떻게 한다느냐. 여기까지 열렸어요. 여기와 여기 열렸어요. 이제 엄봉 떨어지면 모두 넣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조언 하나만 해줄게. 당분간은 비중 줄여가지고 돈을 줄여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봐. 그러니까 영 못 믿겠으면 하지 말고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 같이 따라해봐라니까. 사 하는 거 좀 사고 혼자서 마음대로 팔지 말고 팔아라 할 때 한번 팔고 그렇게 해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야. 너무 잘할 단계가 아니라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기본이 까는 게 아니라 정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원투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원투 앤 로킥 뭐 등등등 다 하려니까 본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K1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UFC에서 본건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투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팬덤 너무 패다 보니까 악다구니 지기면서 패다 보니까 목이 갔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삐리삐리한 말이 팍 쳐져야 이럴 때 팍 쳐져야 되는데 저 삐리삐리한 나 자꾸 잘 던지거든. 나도 쫄아서 그런 거야. 그게 쭉 빠질 때까지 쭉 들고 있어야 조금만 흔들흔들하면 바로 던져버린다.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래. 아까 JJ 너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도 많이 당해서 그렇다니까. 땡겨올리고 막 이봐봐 또 땡겨올리잖아. 이거 하도 많이 당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다가 흔들흔들하다가 푹 깨고 내려간다니까. 나중에
진짜 가려고 그러면. 줄 때 먹어야지 싶은데 그게 줄 때가 아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자꾸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행착오인데 조금 더 신중해져 봐. 팔지 말라는 건 파다닥 팔고 막 그러잖아 자꾸. 사면 안 되는 거 막 사고 이러잖아 지금 완전.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조금 일부러 그러게 안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현대건설 팔지 마라 그랬어. 내가 팔아라 그랬냐? 대응 잘 안 되면 팔지 마라 그랬어. 위에서 팔고 잡아 넣어야지 싶었지. 잠깐만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약간 위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또 올라가 또 물리고 악순환 된다니까. 악순환 가만 내비두라 그랬잖아. 가만 내비두라고. 뭐 피곤한 것도 약간 있고 다른 요인도 좀 있고. 아직까지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65% 이상 높아요. 밑으로 빠질 확률이. 은봉이고 쳐맞고 내려오고 이평선 다 위에 있고 퉁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쉽사리 안 주네. 그렇다면 하나 더 때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1분 보기. 이렇게 컨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여기 보니까 이평선 쫙 있지. 가가 튕겨내려도 푹 빠지거든. 푹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도. 제이제이는 처방을 하나 주자면 조금만 더 긴 타임을 가져가. 너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 한 번만 참아볼까? 진짜 깨면 안 되는 자리 그런 거 패스하란 말 아니고. 너무 단타 하려고 하지 마. 아직까지 단타가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아직은. 맞을까? 나보다 싸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맞을 것 같은데. 아. 나에겐 골프채가 있잖아. 아. 골프채 들으면 내가 이길 가능성 좀 더 있지. 한 대 맞으면 가거든. 처지잖아. 처진다. 예이야. 이번엔 좀 여기까지 열릴 것 같아. 이번엔 좀 커. 힘이 세.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이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땡기 올리면 얄짤 없어. 그냥 땡 던져 그냥 이렇게. 한 단계 더 밑에 열렸어. 하나는 들고 가. 비교적 길게. 왜? 세 개 들어와. 두 개는 챙겼거든. 이렇게 끊어 나가면 마음 편하다고. 챙겨가자. 차근차근. 일단 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끝할까? 양양이 조용한 거 보니까 자나? 아니면 양양아 오빠 일단 했다 야. 양양아 자냐? 아유 허리 아파. 잠깐만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하면서 코 자냐?
예야 소리 질러. 씨 나중에 또 까질라고. 아이고 딱 일당했네. 딱 일당했어. 고만할 생각이 많아요. 고만한 생각 많아요. 4연승입니다. 안 깨져요. 이야, 씨. 민행이 월급만큼 벌지? 오빠가, 응? 전부 오빠야, 이제. 내보다 나이 어리면. 아이고, 미치겠다. 오래도 안 걸렸어. 30, 40분밖에 안 걸렸어. 그지? 여기부터 시작했잖아, 여기부터. 딱 한 40분 걸렸네. 45분 걸렸네, 40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끊어가라는 거야, 끊어가라는 거야. 뭐, 길게 먹으면 좋은데, 잽싸게 들어올리면 다 꼬여버려, 그냥. 와, 미친다, 야, 쟤. 어? 이게 뭐냐, 이거? 또 때려버릴까? 또 때려버릴까, 밑으로?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왜 때린 줄 알아요? 붕 들고 올라가야 돼. 핑 튕이 내려오잖아. 난 스켈핑 걸어놨어. 한 5만 원만 더 팬님들한테 삥 뜯으려고. 5만 원만 더. 많이도 말고 5만 원만. 성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거 아닙니다. 저항에서 튕겨 내려온 거 보고 저항에서 매도한 거예요. 이상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저항에서 매도한 겁니다. 5만원 벌려다가 500개죠. 쉬운 거 아니야. 절대 쉬운 거 아니다. 매수 예야.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5만원 딱 벌었어. 몇 분 만에? 한 3분 만에. 야, 시급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응? 그러한 메커니즘 보여드리는 겁니다. 메커니즘. 쫄아가지고 붕 돌아오는 쫄아가지고 내지는 위로 올라간다 싶어 매수하거든. 레이첼아 우와 이거 말아올리네. 매수하거든. 노라고 노. 저항이 있어. 저항. 이거 뛰어넘기 전에 매수 보면 안돼. 그게 가장 하기 쉬운 패착. 아까 말했지. 야 여기 지지된 거 다 말아올리니까 올라가는 매수에 살려고 그러거든. 안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여기를 매수를 본 애들 있잖아. 붕 깨가 손절했어. 손절했어. 그리고 붕 올라가거든. 다시 또 매수타. 그러면 또 물려가 또 내려와. 그럼 또 푹 빠지고 완전 왔다갔다 개판돼버리는 거야. 진짜야. 진짜라고. 진짜. 근데 매도로 딱 보고 잽싸게 챙겨놓고 붕 돌아올리잖아. 안 쫄고 밑으로 밀리잖아. 바로 매도 또 때려버려. 성공 아니야. 성공. 그게 추세대로 하는 거거든. 추세대로. 여기 저항 지지 아니 뭐야 이평선 천지네. 여기 저항이고 여기 뭐 올라가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지. 1분봉도 못 돌려놨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1분봉 가장 빠른 시간에 단인 1분봉도 하락으로 연락이 쳐져 있는데 무슨 매수. 이게 여기 위로 이평선 다 돌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그 다음에 매수를 한번 논한다. 라이딩하고 크루드 오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봐. 그거 중요한 거다. 그게 진짜 중요해. 이게 다 틀어내야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일단은 이것도 안 틀어내는데 못 간다니까. 요거 잠깐 올라간다고 매수한다고 너 완전 패착이야. 그게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JJ가 뭐 잘못된 거야? 뭐 잘못된 줄 아냐? 밑으로 연락이 까지는데 니가 지금 매수인 거야. 자꾸 뭐라 하는 건데 뭐? 뭐만 봤다?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것만 보면 이거 뭐 지진 거 같지?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 이거는 20% 갔다가 지금 응? 8%면 30% 가까이 밀린 거야. 30%. 근데 여기 올라간다고?
물론 잠깐 재수 좋아가지고 올라갈란 거 몰라도 밑으로 빠지는 게 정석이라는 게 정석. 엄봉이 이래 크면 안 돼. 하나라도 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알고 있지? 너 혼내가 내한테 득대는 게 뭐가 있는데? 내 화풀이 대상일 것 같아? 아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삐딱 선타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다. 병이하고 비슷하게 병이도 좀 하려고 뭐 하는데 자꾸 삐딱 선타 아닌데 사고. 이번에 현대건설로 한 건 해냈겠지만 일당했어. 양양이 봐 잔다 봐. 어? 10시 반. 아유 양양. 와우. 이번엔 좀 다르다. 이번엔 조금 생각해야 돼. 밀렸는데 봐봐. 밀렸는데 대박 올라가다 밀리는 걸 또 들어올렸어. 야 이건 좀 뭐 좀 장난 아니네. 일단 장난 아니야. 일단은 장난 아닌데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씨 안돼.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 큰일났어. 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면 손절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올립니다. 9호까지 올립니다. 9호 갈라면 6팀. 여기 적어도 저기 돌파해야 손절할 거야. 아니 손절 안 해. 알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아유 수도 말 걸. 아씨 이번에 그래 좀 아닌데 사실은. 너무 세게 올라간다. 와 손절 당하면 이건 손실 좀 큰데. 뭔가 다 토했는데. 야, 일단 여기서 튕겨내려온다. 일단은 이걸 추가를 해봐라. 양봉 너무 세거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저는 여기 라인 저항을 보고 그냥 때렸어요. 25팁으로 내립니다. 다시 여기 넘어가면 손절할 겁니다. 저기 넘어가면 먹은 거 다 토해내네. 병이 욕하고 있으니까 딱 나오네. 그래도 아까보다 좋은 건 뭐 먹을 때 4개 6개로 먹다가 깨질 때 2개로 깨지면 그냥 그만하면 안 돼. 25개 깨지면 그냥 먹은 거 다 토하겠지만 야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와. 올라간다고? 야 진짜 쎄. 올라가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조정받고 나면 이제 방향 전환할 겁니다. 여기서 돌리내기 시작하죠. 적당히 그럼 이게 이제 이평선 돌리내면서 상승 추세 전환할 거거든요. 강한 양봉으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거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 이평선 지지되면 이제 상방으로 볼 겁니다. 이제 그래, 병이
고양이도 수고하고. 아, 씨, 뭐 다 토하고 있어. 와, 진짜 세다. 근데 큰일 났다, 야. 장땡 뭐 너무 센데. 양양이 잘 때 나도 잘 걸. 아이씨 올라간다 야. 거래가 적게 터지고 있거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추세 터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한 번 정도는 늘릴 수 있어요. 그거 일단 실패하면 손실 좀 커집니다. 수트리도 올랐다 조금 늘려줄 수는 있어요. 87이면 손실 많이 줄이네. 적당히 줄여 놓겠습니다. 실망 매물 때문에 푹 빠지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아, 문제네, 이거 지금. 그래도 먹어놓은 게 있어서 좀 다행이다. 다음 전략은 적당히 처지면 손절 내지는 적당히 청산하고 상승 쪽으로 이제 배팅해 볼 건데, 와, 올라가려고 그래 자꾸. 여기서 눈치 약간 챘었는데, 죽을라는데 들어올리고 죽을라는데 안 죽고 들어올리면 올라간 건데 조금 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해 나가는 거죠. 사실 이거 와 너무 세게 들어올렸어 진짜로. 그럼 이게 약간 페이크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진대요. 몇 틱 올랐냐? 50틱 올랐거든요. 여기서 50틱. 갈 테면 가봐라. 4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갈 테면 가봐라. 점퍼 틱 올랍니다.
한번 더 치고 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번 하다가 한번 더 치고 가면 큰일 나요. 이제 막 끝도 없이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지금. 일단 볼린지 밴드 삐져나왔기 때문에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땡겨올리면서 쭉 타고 가는데, 일단 거래량이 여기보다 더 안 섰고 봉도 여기보다 더 작기 때문에 조금 한두 번 더 옆으로 쳐졌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 축소하는 정도로 일단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2역이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거 타고 쫙 올라갔었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손절했습니다. 일단 한번 치고 가면 큰일 나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여기가 열렸기 때문에 이를 붕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봐야 됩니다. 상방으로 배팅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안으로 다시 푹 들어오면 진짜 같은 상황 되는 겁니다.
손절 잘했죠. 손절 안 했으면 조지야 됐어요. 조지야. 예? 손절 잘했지. 야,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어. JJ야, 손절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응?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기다렸다가는 매수 때릴 겁니다. 방향 틀었거든. 확실하게 틀었어. 이제 얘 봐봐. 이제 매수 들어간다고. 레이첼 15 틀었잖아. 이제 우상향으로 여기 눌리면 여기 지지 될 거예요. 이제 매수 타임 노릴 겁니다. 여기서 상방향 탄 애들이 나처럼 던지는 애들 온다고. 에라이씨 20틱 빠지나 하면서 툭툭 던진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왔다갔다 하다가 픽 올라갈 수 있는데 툭 빠지면 위에 있는 애들 다 던진다 툭툭 내려온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로 팍 달면서 올라가면 그때야 또 매수 타임이. 매도 안 봐. 와 진짜 흔들림 심하네. 매도 때리고 싶거든. 안 때려. 매도 안 때려. 응. 징계 올라갈 때 매수 때릴 겁니다. 아래꼬리 다나? 아래꼬리 다나?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조금 쉬어볼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한 개만. 와도 살 거예요. 평균 단가 낮추고 여기 정도 평균 단가 낮추고 올라가면 들고 나올 겁니다. 밀려도 땡겨 올리는 거예요. 땡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지지권이라서 들어갔는데 욕심인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하락하는 추세에 딱 지지라인데요. 돌파 초기 못 따라 들어갔다면 눌림목 때 들어가라. 성공. 예이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한 템포 씁니다. 레이첼이 아니라 미네이가 이제 그만하지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제 들어가고 적당히 하다 이제 그만둘게. 와, 힘든다. 이거 고민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거 보고 신유스틱 인터주고 들어가서 문제지만
적당히 안 밀리고 왔다갔다 올라가면 20까지 열려있거든 일단. 여기 90까지 밀려도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지지권이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앙도 있고 우엉도 있고 오앙 우엉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만할랍니다. 피곤하네요. 56만원 일당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욕심을 제어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연휴 잘 보낸 거 중요하니까 그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0.07 상승 중이고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미국 시장 집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현재 다우 선물 0.26 나스닥 선물 0.48 자 방송 마칠 텐데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연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체크리스트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주말에는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놓으시고요.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목소리 안 좋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주식계 마동석 팬놈만 또 팬다.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